이쪽인가? 하지. 왔어. 가자. 와, 옷을 다 벗었어. 이거 엄마랑 엄마한테 이쁜 옷 입고 가서 화해하라고 왕자가 됐네. 왕자가 보내줬어. 빨리 어떻게? 너무 옷이 큰 거야 근데. 얘 화장실도 이제 눈에 익혀야 되니까. 뭘 눈에 익혀야지, 다 아는데. 열어놨어. 바로 밥그릇부터 갈라 그러는구만. 빨리 만만줄게. 이게 좀 옷을 앞으로 당겨야 될것 같은데. 근데 어디가 어디가?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게 됐죠. 아니 옷이 너무 뒤로 가 있어서. 일단 하지, 나 여기 있어. 울지도 않네. 아이고. 고생했어. 혹시 너무 큰가 보다. 엄마 어쩜 이렇게 크네. 아유, 얼굴 조그만 거 봐. 혹시 너무 커. 이건 엑스라지로 보내주셨던데. 아이고 예뻐라. 내 잘못 입, 아닌데 잘못 입힌 거 아닌데. 아유 진짜. 아유 나 참. 나는 강아지가 저런 거 입은 건 봤어도 고양이가 입은 거는 처음 보네. 아니 얘 왕자님인 줄 알았으니 앵디님인 줄 알았네. 아니, 네 창. 저기 보니까, 청소하면서 보니까, 응. 저기가 부엌에서 내다보는 거랑 똑같은 데더라고. 그래서, 응. 여기가 나을 것 같더라고. 먹는다, 먹는다. 아휴, 참. 옷이 너무 커. 처음 먹을 때는 그냥 냅두자. 아유, 먹어 먹어. 미안해. 미안해. 먹어. 이건 좀 이따 해주자. 아유, 예뻐라. 미안해. 먹어.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돼. 아이고. 아이고. 가자, 할머니랑 풀어야지. 뭐로 소문이나? 아, 천대. 아, 이게 문이 뛸 수 있으면 좋은데. 과장님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던데? 아, 그러니까 나도 그렇긴 한데, 어떤 사람들 쓴거 보면은 또, 안 그런 것처럼. 뭐 외로워 보인다고? 어,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. 근데 아까. 가지, 어디 가? 뭐 올라가지 그러나? 가지, 이거 벗겨주자, 엄마. 그래, 거기도 그냥 가, 갈래네. 너 어떻게 벗는 거야? 나 몰라. 뭐 단추가 앞으로, 있어? 아니야. 그냥 원피스야, 그냥. 앞으로 벗겨야 될것 같은데. 가자, 이거 벗을까? 단추 같은 거 없어? 없어. 허허. 그럼. 올라와. 아, 일단은 그냥 냅둬. 다 바로 쓰네. 하나 더 올라가야지. 그러니까, 예. 아, 이거 붙여놔야 되겠구나, 이렇게. 네, 그래서 아까 낮에 사진 찍어 보냈잖아. 그런데 이게 너무 여기가 낮은 거야. 그리고 과일집 가서 또 사과박스 하나 더 얻어왔지. 여기 좋지? 응.
부엌보다 훨씬 편했지 여기가. 더 넓고. 어? 응. 아유. 내일 여기 하루 종일 있으면 되겠네. 어, 어. 또 어디 가려고 그래? 안 가. 안 돼, 이쪽은. 응, 거기 있어. 아유. 아, 여기가 불안한데. 이쪽에다가 이걸 싸줘야 되겠다, 이걸 빼고. 응? 가만 있어봐. 가지고 있어,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. 버스를? 아, 나 주차 등록하고 올게요. 응, 응. 밤에도 해야 되나, 그거? 그럼. 여기는 휴식을 줘라, 밤에.